안녕하세요. 논현동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여러분들께 논현동과 세곡동에서 옥스윙을 전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스윙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가장 쉬운 스윙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런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 어깨를 딱 여기에서 이걸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쏘는 거다. 어깨를 툭 떨어뜨리면 빡 해가지고 그냥 공이 날아간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와, 댓글에 이거 어려운데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도착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어깨로 슛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의 입문자 프로그램을 보면요, 가장 기초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 왼발에 두라고 그래요. 옥셋업도 아니고 왼발에 두고 어떻게든 타겟 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레슨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타겟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평적인 느낌에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떻게든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대기와 공을 좀 비교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작대기를 이용을 해서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이 딜리버리 능력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그때부터는 제가 골프 스윙을 알려드리는데, 백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공을 치는 방식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제가 뭘 설명을 드렸어요? 젖혀, 들어, 때려 그랬죠. 그래서 젖히고 들어서 때리는 게 골프 스윙의 방식이에요. 공은 이런 식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젖히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이 훈련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예전부터 골프는 상향 타격을 해야 합니다. 상향 타격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향 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해서 이 공을 작대기를 가지고 위로 올려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상향 타격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충되는 개념이 있어요. 다운 블로우. 다운 블로우는 뭐냐면 위로 들어서 빡 찍기만 하면 공이 나가는데 뭐하러 힘들게 이걸 위로 올려 치려고 노력을 합니까? 골프채는 어차피 로프트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는 다운블로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운블로우는 공을 맞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위로 올려 치려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진짜 저한테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뭐 이런 디테일한 거 알려드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공을 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훈련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공 약간 오른발에 두세요. 위로 올려 치세요. 위로 올려 치세요.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 치세요. 계속 위로 올려 치세요. 이거밖에 시키질 않아요. 계속 봅니다. 또 여기에서 위로 올려 치세요. 계속 위로 이렇게 올려 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것도 별도로 나눠서 레슨 해드릴 텐데, 위로 올려치면 스윙의 피니쉬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로 올려치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치면 어디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딱 목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약간 위로 올려치는 상향 타격의 개념이에요. 근데 다운 블로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다거나 뭔가 모양이 어색하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프로들의 스윙의 피니쉬가 아니라 뭔가 엉켰다가 피니쉬가 만들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운블로우처럼 빡빡 찍어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 스윙 궤도의 이 개념은 위로 올려 치려고 하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찍으면서 올릴 거냐, 아니면 아예 최초 들어 올릴 생각으로 스윙을 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찍어 친다라는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의 스윙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나쁜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찍어 치는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찍어 치고 찍어 치고 찍어 치면서 스윙 궤도가 올려 치는 개념이 아니라 박아 치는 개념이 됐을 때 스윙 궤도는 인아웃 궤도가 아니라 아웃인 궤도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골프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런처 시스템, 옥스윙에서 강조하는 런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로 올려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백스윙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백스윙은 아침 백스윙, 점심 백스윙이 다르고 여름 백스윙, 겨울 백스윙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항상 올려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서 쭉 스윙을 하게 되면 평타 이상은 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스코어에 업앤다운이 많은 분들은요, 공을 그냥 박아쳐서 운명에 맡기는 분들이고, 스코어가 일정한 분들은 내가 공을 보내려고 하는, 당연히 이 작대기를 가지고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야지 많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낮게 치면 땅에 많이 일찍 만나가지고 저항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치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런처로 팡 떨어뜨리는 거랑 같은 맥이 되겠죠. 지금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치지만 나중에 오른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면 역시나 올라가서 샷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런처는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런처를 했을 때 적은 힘으로 멀리 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손으로 올려치는 게 편해, 그렇게 해도 거리 차이는 뭐 1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옥스윙의 가장 핵심은 오른쪽으로 놓고 안으로 빼더라도 위로 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 저는 골프를 위로 쳐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요, 여러분이 제 스윙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빵 찍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보여주니까 꼭 찍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큰 의도를 봤을 때는 여러분이 공중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면서 타겟을 공략을 할 거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만 올려치면 스윙도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막 허리가 막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늘 습관을 위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윙을 잊어버려서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 이게 바로 해결이 되니까 항상 위로 올려치려는 거, 적어도 저희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위로만 올려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윙에 하자가 없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것과 연결해서 또 디테일한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현동 세곡동 옥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